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뭐 호흡 관찰도 했었고 또 뭐 걷기 명상도 했었고 또 뭐 신념처 바디스캔 명상도 이제 했었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가지씩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자비 명상 혹은 자애 명상이라고 해서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그 수행자들에게 아주 많이 그 시킨 우리나라는 법회 하면은 반야심경을 매일 독송을 하잖아요. 반야심경을 하는 것처럼 남방 불교는 지금도 법회 하기 전에 혹은 뭐 기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자애 명상을 먼저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애 명상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이 자애 명상을 닦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을 자애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널리 이렇게 퍼뜨리는 이제 그런 어떤 방편의 수행을 좀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 자애 명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좀 오늘은 공부를 해보고 또 실제 직접적으로 자애 명상을 한번 실천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반야 지혜를 닦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망상 또 번뇌망상 그리고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근데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 어리석음 분별망상을 깨뜨리고 나면 이 세상이 본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즉 지혜가 곧 자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깨달으면 곧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억지로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저절로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본질적인 자비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것이 사실 진정한 그 자비와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뭐랄까요? 그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 이 세상은 무한한 자비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어떤 안목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비심, 또 자애심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그 근원적인 우리의 배경, 바탕인 그런 무한한 자비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실제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 서로 다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만 가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순환하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혼자 잘나서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진 채 완전한 그 순환을 이루면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 한순간도 그들의 이 온 우주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으로 보면 이 세상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있고요. 이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습니다. 나와 이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임의 관계. 둘이 아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혹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공기를 들이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있으므로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태양과 우주와 바람과 구름과 일체 모든 존재가 다 그와 같은 연기적인 관계로서 자비의 관계를 이제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존재 자체로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생명을 무한히 우리는 살려주고 있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또 존재들의 어떤 삶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 살려지고 있는
그래서 내 혼자 내가 잘 살아,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는 매 순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공존, 공생, 상생의 이런 어떤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기법적인 세계에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으로써 사실은 이 우주 전체에 무한한 사랑과 자비, 무한한 근원적인 자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가 나를 도와주는 온 우주가 우주를 서로가 서로를 중중무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부시게 그야말로 고맙고도 감사한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그냥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의 그 이면 근저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항상 배경이 되어 있고 바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수행자들에게 자비심을 연습해라. 물론 이 자비관은 어찌 보면 조금은 뭐랄까 좀 방편의 수행이죠. 좀 유의 조작을 하는, 내가 자비심을 내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만들어내서 이 자비심이 나를 가득 차게 만들고 또 내가 무한한 자비로 가득 넘쳐 흐르게 만들고 이 넘쳐 흐르는 자비심을 이 세상 곳곳으로 가깝게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서부터 내가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생명 있고 없는 일체 모든 존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온 우주법계 전체의 모든 곳곳에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방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널리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써 연습을 하는 자비심을 이제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경전에 보면은 이 자비관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공덕을 11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자비관을 닦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보편적인 사랑인 자비관을 닦고 발전시키고 꾸준하게 집중하며 수행의 온전한 방편으로 삼으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완전히 삶 속에 정착시키고 잘 다지고 완성시키면 다음과 같은 11가지 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둘째 안 하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히 잠에 들 수 있고 즐겁고 가볍게 깨어날 수 있으며 또 악몽을 꾸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비심을 연습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전체가 자비심으로 가득 차고 물결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내면까지도 자비심으로 완전 가득 물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정화가 되고 사랑과 자비로 물들기 때문에 뭐 혼탁하고 탁한 망상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우리 표면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세계까지도 고요해지고 또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없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잔다는 건 그만큼 완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을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아낌을 받고 사람들이 내가 자비심을 내 마음 안에서 연습을 하면 내 마음 안에서 연습한 이 자비심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자비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마치 엄마가 집에서 화가 나면 남편 자식들이 엄마가 화났다고 말을 안 해도 남편 자식들이 다 저절로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느낌만 봐도 아는 것처럼 또 어머마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이 오늘 분위기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냥 발걸음만 봐도 얘가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를 저절로 그냥 아는 것처럼 그 마음 상태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속에서 자비와 자애심을 연습하게 되면 그 자애심으로 넘치는 이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자비로 물결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주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보호하면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비심을 먼저 연습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자비롭게 아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아닌 존재들에게까지도 보호를 받고 또 심지어 천신들에게까지도 천신들도 나를 보호해준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축생들까지도 나를 보호하고 아낀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독한 마음, 뭔가 막 곤충이나 짐승들을 봤을 때 그냥 함부로 막 죽이는 마음이라든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동물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이게 실제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애완동물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도 동물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느끼는 사람은 동물들이 가까이 안 오겠죠. 곤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보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할 때 보면 짐승들까지도 와서 이 수행자를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노스님께서는 홀로 이렇게 산골에서 혼자 정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러다가 쓰러졌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뱀이 나와 눈이 이렇게 둘이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순간 뱀에 대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도 없고 전혀 그 해코지한 마음도 일체 없고 그냥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 뱀이 그냥 그러고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왠지 얘가 나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뭔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옛날에 또 어떤 책을 보면 한겨울에 산에서 홀로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다가 산매에 들어서 막 그냥 밤을 새고 이러는 스님이 계셨다 그러는데 밤 새는 동안 밤에 눈이 왔다 그래요. 근데 옛날 얘기죠. 근데 눈이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눈이 와서 수북히 눈이 쌓였는데 내 주변에만 눈이 없더라. 보니까 곰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죠. 곰 가족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대가지고 내 주변에 이러고 같이 있다가 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책도 본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그럴 겁니다. 내가 자애심을 연습하면 이게 사람만 아는 게 아니죠. 내 주변의 곤충들도 압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또 젊은 스님은 당신이 경험을 했대요. 그 남방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스님이 막 모기한테 물리고 곤충이 무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모기 이놈 내가 나타나면 내가 씨를 말리리라 하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마음으로 막 표독스러운 마음으로 막 그냥 이 곤충들 때문에 막 화가 나는 이런 상태로 있는 스님을 봤는데 진짜 그 스님이 느끼기에 그 마음을 내는 동안에 옆에서 그 곤충조차 가까이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 뭐 그렇고 한 거를 떠나서 이 자비심을 연습하면 그 자비심의 파장으로 물결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낼 때 우리 몸의 모든 파장이 아주 아름다운 파장으로 물결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비심을 낼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조차 내 자비심을 안다는 거죠. 뭐 그 세포의 어떤 뭐죠 이렇게 검류계를 연결해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내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낼 때 예를 들어 이 토끼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이렇게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토끼의 어떤 세포가 그 벌벌 떨거나 또 이 식물들조차 나를 먹으려고 오는 게 있을 때 어떤 파장이 달라진다고 그러고 사람이 자비심을 낼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이 아주 맑은 파장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식물에게 검류계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저 식물들을 불로 한번 태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식물들을 해코지하려는 생각만 일으켜도 그 식물의 파동이 아주 격하게 떨린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식물에 검류계를 연결해 놓고 그 식물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연구원 교 박사가 매일 물을 주다가 검류계를 연결을 시켜 놓고 몇천 키로 떨어진 곳에 세미나 발표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나 죽을 뻔하던 그 순간에 연구실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교수님 뭔 일 생기셨나요? 하고 연구원이 묻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방금 전에 교통사고나 죽을 뻔했다. 방금 전에 1, 2분 전에
검육애가 갑자기 막 격하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던 격한 떨림이 있었다. 딱 시간을 보니까 이 교통사고 날 뻔했던 그 순간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연구실에 있는 풀도 같이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뭐 꽃이라는 그 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연을 맺은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나와 내 마음 상태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비심을 무한히 발산하는 사람은 그와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함께 자비로 물결치는 것이죠. 여러분과 인연 맺은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저절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책임감을 지녀야 되죠.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막 하루 종일 화를 내면 아들, 딸은 학교에 있었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내가 하루 종일 화가 난 상태면 아들, 딸도 왠지 모르게 그날 하루 종일 찜찜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세포 차원에서는 다 영향을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비로 물결치는 파동에 있다면 나와 인연 맺은 하다못해 검육애를 연결한 풀한 포기조차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인연 맺으면 그렇게 내 마음의 파장을 받고 있으니 나와 인연 맺은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킬 때내 주변에 탐진치 삼독으로 이 주변을 물들이는 것이고 내가 자비로 물결칠 때내 주변을 자비심으로 물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좀 방편이겠지만 이런 표현들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 주변을 밝힌다. 주변을 밝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 한 3m, 5m 정도만 밝힌다. 즉 자기 가족 정도만 밝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몇십 미터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있다. 즉내 가족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단체에 가든 그 단체에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갑자기 그 단체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게 하고 뭐 이런 표현을 두죠. 그래서 어떤 도인들은 도인이 한 나라에 있고 한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가 밝아질 수도 있다. 옛날에 미국에서 뭐 연구를 했다 그러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십 명이 모여서 그때 그 공식이 있어요. 몇 명이 명상을 하면 그 주변에 몇 사람을 밝힌다. 근데 그거를 해봤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전체 시내를 밝히려면 몇 명이 모이면 되느냐 봤더니 뭐 몇백 명이 모여서 명상을 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백 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명상을 했더니 명상을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샌프란시스코 전체에 단한 건의 그 범죄 사고 같은 것들, 교통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명상에 대한 보고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파장, 우리의 이 자비심의 파장,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내가 자비심을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내 주변을 정말 밝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 물드는 이런 마음을 내고 사는 것과 자비심이 파동치는 이런 마음을 내고 사는 것은 내 주변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고, 나아가 내 마음이 곧 우주 법계와 사실은 둘이 아닌 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내가 인연 맺은 존재들만 그렇게 좀 가깝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는 현상 세계가 그런다는 거잖아요. 현상 세계 이면의 근원의 세계는 내가 곧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왜? 이 우주 전체가 내가 꾸는 하나의 꿈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 우주 전체가 일시에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비심을 연습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닌 모든 존재들까지 보호를 받으며 심지어 천신들까지도 나를 보호해준다. 천상세계 신들까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모든 삼계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나를 보호한다. 자비심을 내 주변으로 방사하는 것, 내 마음의 자비심을 내 주변 사람들, 주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방사하는 마음, 이 자비관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큰 힘으로써 이 우주 전체, 우주 법계 전체를 감동시키고 물들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죠. 또 불이나 독이나 무기 같은 쉽게 말해서 불이 나를 덮치거나
물이 나를 덮치거나, 뭐 폭풍우가 나를 덮치거나, 태풍이 오거나, 혹은 무기, 해코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강도짓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동차가 와가지고 나를 내 차를 부딪히게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내가 하필 탄 비행기를 떨어지게 하거나, 이런 그 어떤 주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이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탐진치 삼독이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파동치고 있으니,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유정무정의 모든 것들, 생명 있고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울러 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파장을 일으키는데, 물질과 비물질은 둘이 아닌 하나로 파동칩니다. 우리는 아니 생명이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비물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물질은 그럴 수 없지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럴까요? 비물질은 인과응보의 영향을 저촉을 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비물질 전체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 우리가 인과응보에 예를 들어 인과응보 속에 놓여있다.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 밟아가지고 전기가 찌르러가지고 죽었다. 그 전기가 그 사람이 그날 죽어야 될 인연인지 어찌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통에 가서 가도 자기가 죽을 인연이 아니면 총알이 나를 비껴간다 그러죠. 근데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살아도 내가 죽을 인연이 되면 거기서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강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다 한다면, 상처났다 한다면, 그 강풍이 쓸데없이 아무나 그 간판이 떨어져서 맞게 해서 아무나 그냥 막 죽게 만들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물질, 비물질이 아울러 이 우주 법계라는 이 한 마음의 이 장에서는 하나의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 그래서 물질적인 것조차 나를 돕고, 왜? 내 마음이 무한한 자비심으로 일체 모든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전체로서의 하나인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무한히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그들이 불행이 없기를 하고 계속해서 축원해주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니까 물질, 비물질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왜? 동일한 파동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랑의 파동으로 물결 치면 이 우주법계의 사랑의 파동인 것들이 나에게 끌려옵니다. 사랑의 파동이 아닌 것들은 나를 비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존재, 비존재, 사람이며 사람 아닌 존재, 천신들까지도 나를 돕고, 심지어 이런 불이나 독이나 무기나 이런 것조차 나를 해코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쉽게 정에 든다.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 공부가 마음이 훨씬 고요해지고, 번뇌망상이 나를 침범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어떤 수행에 더 깊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번뇌망상으로 들끈다 했을 때, 번뇌망상은 주로가 취사간택심이거든요. 취하고자 하는 집착심, 집착과 욕망, 남들 거를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집착, 취하고자 하는 마음, 또 버리고자 하는 마음, 싫은 사람을 밀쳐버리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해코지하려는 마음, 이런 취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탐심과 진심이거든요. 그러니 탐내지 무한한 자비로 물결치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지, 내 자식과 내가,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 돌이켜보면 나와 내 자식이 행복한 거는 당연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심지어 나와 내 자식이 행복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제들이 너무 행복하면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재산을 남들은 그렇다 치고 형제들조차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행복할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심지어 내 옆집,
내 옆집이 너무 잘 되면 괜히 질투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질투낼 일이 아니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의식의 파장은 어떤 파장이겠어요? 내가 완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축원해주고 이 자비명상이 그냥 일상화된 것이죠.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인연 맺지 않은 사람들까지 제발 당신이 행복하십시오. 당신에게 불행이 없기를 바란합니다. 당신이 나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한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축원해주는 마음이 자비명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이 파동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행복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그들이 부자가 되도록, 그들이 성공하도록, 그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내가 축원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10만큼 행복하면 나는 100 이상으로 더 빨리 행복해지고, 더 빨리 성공하고, 그런 파장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즉, 남들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내가 되고, 남들과 관계 속에서 내 생각도 사실은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인연 맺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조합된 거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전부 다내 생각이 아니라 남들의 생각들이 일로 온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게 내 몸에 하나도 없어요. 남들의 음식, 뭐 채소,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즉, 몸과 마음 모두 다내 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내게 된 겁니다. 즉, 나의 근원은 뭐냐? 나무의 뿌리가 근원이듯이 나의 근원은 뭐겠어요? 나무의 이파리에 물 줘봐야 이파리가 생생해지지 않잖아요. 뿌리에 물을 줘야, 뿌리에 양분을 줘야 나무가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만 양분을 주면, 나에게만 맛있는 음식 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나만 좋은 거, 나만 부자가 되겠다고 막 하는 거는 나무의 이파리에다가 양분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나 아닌 것들이 뭐겠어요? 이 우주 법계 전체죠. 내 주변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들. 나 아닌 것. 즉, 이 우주 법계 모든 것에 내가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게 곧 내가 더 튼실해지고, 내가 더 자비로워지고, 사랑으로 바뀌는. 즉, 남들을 도와주는 공덕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 오는 공덕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는 게곧 받는 거고, 상대를 살리는 게곧 나를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먹여 살리는 건 근원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서 내가 나만 잘 살려고 하면 오히려 못 사라지죠. 인간부에 나만 잘 날려고 하면 오히려 더못 사라지거든요. 남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고, 남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고, 남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남들이 괴로움이 없어지도록 도와주고, 남들이 더 자비롭도록 도와주게 됐을 때 내가 더 빨리 깨어나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근원의 양분을 주니까. 나에게 양분을 주는 건 어리석은 이기적인 아상과 에고에 밥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바깥에 있는 많은 일체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자비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자비심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밝은 빛을 어떤 뿜어낼 수 있고, 그러므로써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아홉째, 얼굴 표정은 늘 평온하고. 왜? 자비심을 연습하는 사람이 평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얼굴 표정은 늘 평온하고, 또 내가 평온하니까, 내가 자비로 물결치니까, 탐심, 진심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요하죠, 마음이. 남들한테 싸워 이겨야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이러지 않으니까 고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정해든다, 쉽게 산매해든다, 마음이 번뇌망상으로부터 잦아들고 수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비심을 연습하면 수행이 저절로 뒤따라온다. 왜? 내 마음이 무한한 자비심으로 물결치니까 번잡한 번뇌망상, 욕심과 집착에 끄달려가지 않고, 취사간택심,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 저절로 선정삼매에 들기 쉬워지고 수행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임종시에 죽을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즉,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확인하고 나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전혀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부의, 이 수행의 공덕이거든요. 수행하지 않는 다른 그 어떤 세상에서의, 세속에서의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하는 모든 것들, 그 다 해봐야 죽을 때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야, 이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은 덕분에 죽기 직전에 내가 평화롭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마음 공부는 눈앞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천의 세계에 이른다. 여기는 어찌 보면은 그 뭐랄까, 범천의 세계에 이른다 그래서, 범천의 세계, 하늘 세계에 이른다. 즉 완전한 그야말로 고요한 그 천상 세계의 어떤 그 선정 삼매의 세계, 이제 그런 삼매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비관을 닦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방편의 수행이죠. 이게 깨닫는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없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자양분, 내 주변을 정말 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현실 생활에도 세속적인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힘이 된다. 그래서 명상하면 자비 명상이 너무나도 그 중대하게 이렇게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비심, 자비 명상 할 때는요, 불교에서 자비심 하면 자심과 비심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자심과 비심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심을 자애라고 부릅니다. 자애심. 자애심이라고 부르고, 비심을 연민심이라고 부릅니다. 연민. 자애심, 자심은 메따라고 해가지고 사랑, 즉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려는 마음, 일체 중생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뭔가 친절하고 뭐랄까 이 자애심, 그 사람, 이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비스럽게 어떤 이렇게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들이 나도 타인도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발언하는 마음, 축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아심입니다. 자애해서 자비롭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자애심이죠. 자비롭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경, 자애경이라고도 하고 자비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그 자비경이 남방불교에서는 많이 외운다라고 했는데, 그 자비경이 바로 엄밀히 말하면 자애경입니다. 자애경.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무한한 자비로 물결치게 해서 이 자비심이 세상을 향해서 뿜어져 나가도록, 방사하도록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자비심을 연습하는데, 그 자비심이 곧 온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도록 내 마음으로 의도적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어떤 자비심, 자애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심은 연민심이라고 해서, 연민심은 뭐냐면 자애심은 자비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그들에게 불행이 없기를, 그들에게 어떤 좀 나쁜 마음이 없기를, 행복만 있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마음이면, 비심은 남들이 힘들 때, 상대방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는 마음, 함께 공감해 주는 마음,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그들이 좌절하고 슬퍼할 때 그들 곁에 있어 주고, 그 힘든 마음을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주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 공포, 괴로움, 슬픔,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는 마음. 그래서 보다 그 자애심은 자비심을 이렇게 뿜어내는 마음이라면, 비심은 상대방의 힘들고 괴로운 아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유해주려는, 보다 더 적극성, 보다 더 넓은 이타성, 이런 것들이 좀 이타적인 실천이 좀 엿보이는 어떤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애심은 내가 혼자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도 자애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서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겁니다. 행복하게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애심은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자비심을 연습함으로써 온 우주 전체를 자비롭게 물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좀 속성상 비심이 좀 대승불교에서는 오히려 자심보다는 비심을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심은 일체 중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 곁에 다가가서 더 적극적으로 치유해주고 그들 공감해주고 그 아픈 걸 함께 치유해주는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심에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리 이타라고 해서 이타적인 대승불교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함께 구제해서 함께 가자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면모가 여기도 좀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프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주는 마음. 그래서 뭐 우리 현실적으로 본다면 뭐 측은지심 내지는 그 뭐 케어해주는 거, 즉 사회복지. 이 사회복지가 이제 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우리보다 좀 힘들고 열악하고 힘든 조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비심을 실천하는 마음이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나아가서 이제 티벳 불교에서는 이제 통렌 명상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하는데요. 이 통렌 명상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하기가 어찌 보면 좀 쉽지 않겠다 싶을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자심과 비심을 넘어서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보통 우리는 행복이 나에게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또 좋은 게 이렇게 나가도록 마음을 낸다면 통렌 명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을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다 나에게로 들어오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 부조리, 부정적인 요소들, 모든 아픔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것을 다 품어 안아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겠다. 왜?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통렌 명상은 그야말로 내가 부처라는 자각이 있었을 때 내가 법신 부처님이라는 자각이 밀교에서는 티베트 밀교에서는 내가 바로 대일열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본래 부처니 일체 중생들의 모든 분별망상 힘들고 괴롭고 한 모든 아픔들 괴로움들을 내가 다 품어 안겠다. 나에게로 다 들어오고 나에게서는 이 세상으로는 좋은 것만 다 나가도록 내가 숨을 내쉬면서 기쁨, 행복, 자비, 사랑, 연민, 자애, 친절 이 모든 어떤 좋은 요소들은 이 세상으로 다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모든 일체 중생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하는 명상이 이제 통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체 중생의 번뇌망상이 다 나에게로 오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나가도록 하는 이런 마음. 그거는 내가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각이 있었을 때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애 명상, 이게 이제 자비 명상, 자비경인데요. 이 자애 명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부터 시작하느냐? 나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나 자신이 완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절절하게 나는 사랑 그 자체다. 사랑으로 나는 나의 본질은 사랑이다. 자비다. 나의 본질은 무한한 자비로서 가득하다. 나의 근원 에너지는 본래 부처고 본래 무한 동체 대비의 자비심으로서 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이런 자각.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 없어. 난 옛날에 죄를 많이 졌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도 싸. 난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능력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나는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장미꽃이 소나무를 평생 부러워하며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장미꽃이에요? 근데 장미꽃은 그러지 않죠. 장미꽃은 그냥 장미꽃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소나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참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모가 잘나고 못난 거는
잘난 외모는 좋다, 못난 외모는 싫다, 이건 내 생각이죠. 아프리카는 뚱뚱할수록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은. 또 제가 어디에 저 그 남아시아 쪽에 어디를 가니까 여기 혀를 잘라가지고 입술 밑에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접시를 이만한 접시를 다는데 여성분들이 접시를 다는데 접시를 큰 접시를 달면 제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싶은데 이 큰 접시를 달수록 미인이라고 그래 미인. 그 작은 접시 달면 아주 못생긴 여자고 큰 접시를 달면 아주 미인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잘났다 못났다 다 자기 망상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게 본래 없어요. 장미꽃이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른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나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졌다. 그 과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지금이 진실인데 지금이 진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끌려다닐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에서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무한한 한 분의 자비로운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존재. 나는 때 하나도 없고 완전한 청정한 존재. 실제가 그렇고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흠결도 없고 문제도 없다. 이렇게 온전히 나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내가 나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축원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막 무한한 자비의 축원의 세례를 나 자신에게 풍부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근데 왜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래 내가 그러한 무한한 자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나는 못났다,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못났다라는 허망한 착각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이렇게 무한한 자비 그 자체다라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예를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으로 어디를 하냐면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가깝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자비와 사랑으로 물들이는 게 가장 가까워서 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더 가까운 그 다음 못지않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또 부처님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상으로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자비심을 그분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스님들이 이렇게 축원 카드 읽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하면서 이 자비 명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축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내 부모님 먼저 부모님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로 또 내 남편 아내에게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또 친척들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자비심을 방사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체 모든 중생에게 이 지역에 사는 혹은 우리나라에 사는 또 이 지구에 사는 일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자비심을 뿜어내주고 또 생명 있고 생명 없는 일체 모든 유정무정의 모든 온 우주법계 전체의 모든 존재에게 뿜어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자비심이 가득 뿜어내줄 만큼 이제 연습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게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심이 많이 연습된 상태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조차 자비심을 뿜어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해주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이 자비심을 방사해줄 수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나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운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게 나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같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크게 봤을 때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뭐 또 조금은 미워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순간 문득 난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열 수가 있어요. 이 자비명상을 계속하면.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는 인생이 아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운 사람이 없네 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이 나를 막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세상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있구나.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구나. 아, 무엇을 하더라도 아, 세상이 나를 돕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누군가 하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게 곧 세상을 미워한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도 때로는 나를 좋아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자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하게 되었을 때 내 내면이 청정해지고 정화되고 내 안에 어둡고 탁한 에너지, 분별망상의 에너지, 싫고 밉고 증오하고 원한을 맺은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완전히 청정해지고 청소가 되는 거죠. 깨끗하게 어떤 정화가 된다. 내 내면이 정화가 되면 내 내면이 바깥으로 현현되어 나온 게 이 세상입니다. 나의 내면이 바깥으로 현현되어 나온 게 이 세상이다. 즉, 내 내면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도 청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바꾸기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내면을 불국토로 바꾸면 내 바깥의 세상은 불국토로 바뀝니다. 이게 진정한 불교에서의 사회복지예요. 불교에서의 대사회운동입니다. 진정한 대사회운동은 이렇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진실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본뜻의 참뜻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교는 너무 저 사적에만 가있고 대사회 활동을 너무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이 저 산속에만 계셨다고 해서 큰 스님들이 저 산속에 부처님이 왕을 버리고 나가 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을 돕지 못하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더 큰 전체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평생을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다 바꾸려고 생각해서 몇 명이나 바꿀 수 있겠어요? 부산 시내 정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산 시내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를 바꾸면 일시에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일시에 삼천 대천세계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대상을 멀리 해 나가면서 이제 자비심을 하는 것이군요. 자비심의 네 가지 이제 요소랄까요? 첫 번째는 일체 중생이 나와 내 바깥에 모든 중생이 원한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없기를 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모든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원한심, 증오심 이런 게 없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마음이 자비관의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마음 속에 내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의 마음 속에 악의라고 해서 나쁜 마음, 삿된 마음, 나쁜 마음이 없기를 발언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것이죠. 근심,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이죠. 완전히 행복해진다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이제 방사하는 이런 자비 명상을 제가 이제 종소리에 맞춰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런 엉덩이를 이렇게 좀 높이시고 방석을 좀 한 단계 높이셔서 엉덩이 높이시고 이렇게 좌선 자세로 이렇게 앉아셔서 제가 이렇게 그 이끄는 대로 유도 명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비 명상을 말로 이제 유도해서 이끌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예, 좌선 자세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자성 부처님에게서부터 울려 퍼지는 내 안에서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저런 말 한마디 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 말처럼 진심으로 내가 저렇게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건 어차피 약간의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심이 굳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한한 자비심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자비명상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